네, 언제나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을 해주시는 전문가 세 분이 스튜디오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여권에서요, 반성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자, 핵심 참모죠. 대통령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의원의 발탁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비례의원으로 입성했던 이 전 의원. 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부끄럽다라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었죠.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도 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를 들었다라면서 혹독한 평가를 내려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철희 전 의원. 그런데요, 이 지금까지에 있었던 정무수석들과 비교를 해보면 친문계로 분류되지 않는 인물이거든요. 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장의 한 수일까요? 청와대 측에? 비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선거 참패했는데 이거 하나로 어떻게 국민의 민심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네. 앞으로 더 많은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가 이른바 비문계로 분류되는 의원 출신 정치인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듣고 싶은 말만 듣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엉뚱하게 전하면은 그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철희 전 의원을 통해서 야당의 의견도 좀 귀담아 듣겠다. 그리고 네. 국민의 의견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어보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철희 전 의원은요, 조국 전 장관에게 대역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말을 과거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수석은 이 구체적 역행하는, 크게 역행하는 대역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폐청산 등 구체적을 협파하는 일에 앞장선 죄가 있습니다. 둘째, 과거처럼 서슬퍼런 사정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셋째, 거수탄 공격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죄입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사실 잘 들어보면 비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칭찬에 더 가까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후에 조국 전 장관 사례를 직접 겪으면서 글쎄요, 이철희 전 의원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의중을 파악하고 정치권과 협의를 해야 하는 자리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무수석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는 가장 저는 좋은 카드를 뽑아서 그래요? 일단은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여야 간의 이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뭐 여당과의 가교야 뭐 쉬운 건데 야당과의 가교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야당에서 봤을 때 정무수석에서 누구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랑 얘기가 될 수 있겠는걸? 아. 그래도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겠는, 물론 이제 야당 욕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최소한 저 사람이라면 믿고 내가 우리 얘기를, 입장을 전달할 수 있겠는걸? 이런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역대 정무수석들은 친문의 색채가 너무 좀 강했습니다. 좀 네. 강경파로 보일 수도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얘기한다고 청와대에 잘 전달이 되겠어? 네. 우리에게 들어줄 수 있겠어? 이런 어떤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인사들이었는데 이철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문계고 그리고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 이철희 정무수석이 야당 당사 찾아오면 그래도 우리 입장을 좀 잘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네. 우리에게 잘 들어서 청와대에다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걸 이런 어떤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년에 대선입니다. 그럼 네.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네. 이철희 정무수석은 현 여권에서 누구와도 뒤지지 않을 정도 선거에 대한 보는 시각, 기획력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플랜을 가담한다고 할 때도 네. 이철희 전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카드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도 가장 좋은 카드를 뽑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청와대가 인적쇄신까지 꺼내들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선거 참패 후에 민주당은요, 이 당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선거 참패 원인을 두고
조국 전 장관이 또 등장을 했는데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느냐 또는 옹호하지 않느냐 이 공방이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에 집중해 주지 마시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국 사태에 대한 얘기는 나온 거는 맞다고 하시는데 여러 논의가 있었어요. 조국 사태는 뭔데 개개인의 생각이 좀 틀리니까. 예. 자, 초선 의원들이 선거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언급을 했다. 자, 그랬다가 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일까요? 재선 의원들도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이야기는 쏙 빠져 있어요.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이 내는 반성 메시지에 적극 공감한다라는 것은 초선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조국 전 사태에 대한 과오도 같이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초재선 의원들이 이렇게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민심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태와 관련해서의 입장이 조금 다양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분열하거나 반목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인데 180석이나 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반성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전하게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공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좀 토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